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생명과학 분야를 맡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정충원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멀리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인류와 다른 생물들의 진화를 연구하는 집단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연구 주제들 중에서 유라시아의 북쪽, 우리보다 훨씬 북쪽 고위도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역사를 유전자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내용들을 몇개 소개를 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과거의 환경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온난화와 같이 최근에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람이 일으킨 환경 변화의 규모는 전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거의 지질시대와는 구분지어서 그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는 구분지어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 혹은 앤트로포신이라고 하는 시대로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구 온난화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근 150년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서 표시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잘안 나오네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한 4, 50년 정도 지구의 기온이 그 전에 평균 값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우리가 사는 행성조차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 의한 급격한 환경 변화만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과거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인류의 역사, 선사시대를 살펴보면 지구의 역사에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베리아에서 상아를 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뉴스에 종종 신기한 일이라고 보도가 되곤 하는데요.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사냥해서 상아를 얻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지역에 살았던 매머드와 같은 과거에 이 지역에 살았던 매머드와 같은 코끼리과 동물들이 남긴 상아를 캐서 이것의 대체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베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매머드나 코끼리와 같은 동물이 살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코끼리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동물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것일까요?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찍은 시베리아 털 매머드의 골격 표본하고 재현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덩치도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렇게 부숭한 털로 덮여 있고, 상아도 아주 길고 이렇게 굽어 있는 인상적인 동물입니다. 도대체 왜 시베리아엔 지금은 없는데 이런 동물이 살아서 그 흔적들을 남겨놓은 걸까요? 그 답은 역시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의 시베리아는 지금과 조금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한랭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타이가 혹은 북방 침엽수림이라고 부르는 침엽수 숲으로 덮여 있는데, 생태학에서 잘 알려진 원리로 숲이 형성되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강수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숲이 만들어지기에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만 년전 이전 홍적세의 시베리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이렇게 대부분 초원으로 덮여 있었고요. 이렇게 드문드문 작은 숲 패치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보시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동아프리카의 사바나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생물 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이러한 생물 군계를 매머드 초원 혹은 한대 사바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볼수 있는 많은 대형 동물들과 아주 잘 대응되는 이런 털 매머드, 털 코뿔소, 말,
사양소 이런 대형 한대 기후에 적응한 대형 동물들이 여길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살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사냥하는 이런 대형 육식 동물들 그리고 사람 역시 이것을 사냥하면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죠. 홍적새에는 매머드 초원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자로 표시된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베리아 전체를 덮고 있었고요. 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멀리는 알래스카 일부까지 덮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보다 습윤하고 조금 더 온난한 환경으로 마지막 빙기 이후에 바뀌어 가면서 한대 사바나, 매머드 초원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와 함께 매머드 초원에서 적응해서 살던 이런 한대 적응한 대형 초식 동물들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머드는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은 당시에 한대 초원이 자리 잡고 있던 매머드 초원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툰드라 그리고 북방 침엽수림 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온대 초원 유라시아 초원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조지대 그리고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온대림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식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동물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아직도 매머드 초원은 아주 작은 패치로 여기 보이시는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알타이 산맥 인근에 아주 작은 패치들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홍적새 초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대형 동물들, 사람의 입장에선 사냥감이겠죠. 대형 동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또 숲과 나무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나무나 다른 자원들을 구하기도 유리한 수렵채집인의 입장에서 볼땐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수렵채집인들이 나타나서 거주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 처음 나타나서 살게 되었던 해부학적 현대인은 언제 나타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해부학적 현대인이 남긴 이 매머드 초원에 남긴 최초의 흔적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야나 라이네스로스 혼사이트라고 하는 약 3만 2천 년된 유적에서 나타납니다. 직역을 하자면 야나 코뿔소 뿔 유적일 텐데요. 코뿔소, 털코뿔소, 그리고 매머드 등등의 뼈와 뿔 등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마지막 빙기가 시작되는 약 2만 6천 년보다 조금 전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환경에서 사람이 빠른 속도로 확산해서 북극권까지 진출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이른 시기의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빙기가 시작되면서는 사람의 흔적이 북극권에서는 사라지게 되고요. 점차 아래로 나타나서 이제 저위도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남시베리아 일대에서 이제 마지막 빙기 동안 사람들의 흔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말타 유적에서 대표되는 것처럼 이제 말타 뷰렛 문화라고 하는 문화에 속한 수렵채집인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뼈에 새겨서 남긴 이 매머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매머드나 털코뿔소 같은 한대에 적응한 대형 초식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던 수렵채집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 양식은 즉 매머드 초원에서 이 한대 적응한 대형 동물들을 추적하면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생활 양식은 마지막 빙기를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접한 지역에 마지막 빙기 이후에서 발견되는 폰토바고라 문화 역시 이제 말타 뷰렛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생활 양식, 굉장히 유사한 문화적인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홍적새가 끝나고 완전히 온난한 시기가 시작되어 현세가 일어나면서 이 매머드 초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류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수렵채집인들이 널리 분포해서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알았으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를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즉 유전자 프로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프로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3쌍의 염색체라고 하는 커다란 DNA 분자에 나뉘어 있는 약 30억 개 염기쌍의 시킨 정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염기쌍은 A, C, G, T 네 개의 염기 중에 하나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네 개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세포에서 이런 긴 DNA 분자를 뽑은 다음에 이 ACGT가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 읽어내는 것을 시퀀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퀀싱을 해보면 이 사람의 유전자 프로필을 그대로 알 수가 있겠죠. 현대에는 이 커다란 분자를 몇백 염기쌍 정도의 작은 조각들로 쪼갠 다음에 그 작은 조각들을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동시에 차세대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전체 유전체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퍼즐 조각 맞추기에서 다시 이어붙임으로써 한 사람의 염기 서열을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전체 정보를 시퀀싱을 해서 알아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전자 프로필을 분석할 준비를 기본 자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린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30억 개의 염기쌍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마 모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꽤 많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위치에 아까 말씀드렸던 A, C, G, T 중에 서로 다른 염기들이 올수 있는 것들, 옴으로써 나타나는 변이들을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 혹은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SNP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SNP은 이론적으로는 A, C, G, T 네 개의 염기가 모두 올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중에 두 개만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두 개의 가능한 염기가 어떤 조합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게한 사람이 한 마커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전학자들이 다루는 이 마커 데이터, 이 유전자형 데이터의 크기는 사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유전체 전체 혹은 대부분을 시퀀싱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내는 마커의 숫자는 적게는 수만 개, 많게는 수천만 개 정도에 이르게 되고요. 사람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의 경우엔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를 구성하는 다른 차원인 이제 사람의 숫자를 생각을 해봐도 뭐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스터디, 가장 큰 스터디는 지금 100만 명을 넘어가는 스터디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론상으로 수천만 바이 수백만짜리 커다란 테이블을 분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자, 이런 A, C, G, T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유전자형 표를 어떤 수치로 전환을 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마커에는 보통 두 개의 염기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0, 나머지 하나를 1로 한번 코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로부터 A만 두개 물려받은 사람, 이 경우에는 A 0 대립 유전자만 두개 물려받은 사람의 유전자형은 0으로, 하나씩 물려받은 사람은 1로, 1에 해당되는 G만 두개 물려받은 사람의 유전자형은 2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유전자형을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유전자형 표 혹은 유전자형 행렬을, 숫자의 행렬을 얻게 되고, 자, 요것이 이한명한 명이 각각의 마커에서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전자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유전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 마커가 100만 개라고 했을 때 100만 개의 차원, 100만 차원짜리 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차원에서 이것의 좌표값은 이 유전자형 값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각각의 마커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아주 아주 작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아주 많은 숫자의 마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은 이 표를, 이 행렬, 우린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표를 던져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쉽게 이해하고 특성을 알아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차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량이 적지만 차원이 큰이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작은 차원들로 요약하는 방법이 아마 필요할 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주요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주성분 분석 혹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고 하는 통계 방법론이 이런 작업을 해주는 툴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가장 먼저 작업을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 좀 특히 시각화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주성분 분석 결과를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적세 매머드 초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한번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요약한 유전자 프로필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2차원 공간상의 지도는 유라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약한 2,200여 명 정도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돌린 결과인데요. 사람들 수십만 개의 마커에 있던 유전자형 정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개의 변수로 요약한 경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점 하나하나가 한 명의 사람의 유전자 프로필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간상에서 가까이에 위치할수록 유전자 프로필이 비슷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성분, 가로축이죠. 첫 번째 주성분은 왼쪽에 유럽과 중동 사람을 포함한 서유라시아 사람들이 위치를 하고요. 오른쪽에는 동아시아 사람,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이 이제 동유라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위치하는 걸로 보아서 유라시아를 동서로 나누는 축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성분, 세로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주성분은 아래쪽에 있는 유라시아 사람들을 위쪽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홍적세의 매머드 초원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제 연구는 아니었지만 다른 저희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이 2014년과 16년에 말타 그리고 아폰토바 고라 유적에서 얻은 2만 4천 년전 그리고 1만 6천 년 전에 살았던 이 매머드 초원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몇명안 되기는 하지만 분석을 해 놓은 결과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홍적세 매머드 초원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은 주성분 1번, X축 상에서는 동아시아 사람보다는 유럽과 중동 등 서아시아, 서유라시아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세로축 상에서는 유라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 쪽으로 확 이동을 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외에 다른 분석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론을 내어 보았을 때이 홍적세 매머드 초원의 사람들은 동아시아인 계열의 사람들은 아니고 유럽과 중동과 같은 서유라시아 계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평면상의 공간에는 회색 점들이 보이질 않죠. 이 주변에 몇 개의 점이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시베리아 근처 그리고 알래스카 근처에서 최근에 이제 유럽인들과 혼합을 한 유럽계 식민지 사람들과 혼합을 함으로써 이런 좀 특이한 프로필을 가지게 된 경우이고, 실제로 별다른 혼합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런 프로필 근처에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과 유사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 집단은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들은 안타깝게도 직계 후손을 현대까지 남기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 결국에 이 메머드 초원 사람들이 메머드 초원이 사라지면서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유전적인 흔적을 메머드 초원의 시공간적 경계 바깥에서 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순서대로 1, 2, 3번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한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하실 점들은 이것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조상 자손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한때 널리 퍼져 살았던 이 메머드 초원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갈래의 독립적인 자손들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머드 초원에 살던 말타계 집단하고 남쪽에서 올라온 동부가시의 집단이 혼합돼서 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들이 기나긴 마지막 빙기를 견딘 것은 지금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물에 잠겨 사라진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의 땅인 베링기아였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아메리카로 진입을 가로막는 빙하 장벽들이 사라진 이후에 이 사람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지들 중에서 인골이 출토되었고 그 인골에서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현대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과 같은 계통에 속함이 확인된 사람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초록색 마름모꼴은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몬테베르데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몬테베르데 유적의 시기가 지금부터 14,500년 전, 최소 14,500년 전이고요.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들어온 시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8,0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3,0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알래스카에서 남아메리카 최남단까지 확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의 첫 고향이 베링기아였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재작년에 남시베리아에 한 15,0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우스트키아타라고 하는 유적에서 얻은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계통의 아메리카 원주민 계통의 혈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이 베링기아에서 형성된 이후에 나중에 이 지역으로 전파된 사람이라면 왼쪽 가설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스트키아타 사람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가계도에서 굉장히 작은 끝에 있는 브랜치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 지역이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 풀이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 이후에 북쪽으로 확산을 하면서 이들이 갈라져 나갔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갈라지는 깊은 브랜치를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스트키아타 사람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쪽 브랜치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갈라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베링기아 기원이라고 하는 가설에 대항해서 남시베리아 기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 데이터가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더 최근으로 돌려서 약 3700, 기원전 3700년경에 유라시아 초원의 중심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머드 초원은 비록 홍적세가 끝나면서 사라져 버렸지만 유라시아 온대 초원에는 여전히 말이나 아시아 당나귀 같이 온대 환경에 적응해 있는 대형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북부에 해당되는 이제 보타이, 크라즈니야르, 볼리포 같은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3700년에서 3100년 사이에 걸쳐서 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냥하고 살았던 보타이 문화 사람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 까만 점들이 이 보타이 사람들의 집자리 유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네모 안에 이렇게 지금 경계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경계가 보이실 텐데 이게 굉장히 크게 말들을 가두어 놓고 키웠던 대량으로 가두어 놓고 키웠던 마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던 동물의 한90% 이상이 말과 동물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제 연구를 포함한 몇몇 연구에서 이제 이 보타이 사람들의 유전적 프로필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메머드 초원의 수렵채집인들과 굉장히 가까운 유전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대 초원에서는 떠났지만 한대 초원이 사라지면서 떠났지만 여전히 대형 동물을 초원에서 사냥하고 사는 수렵 채집인의 삶을 이 매머드 초원 사람들의 후손인 보타이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방금 이 보타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고 또 말을 가두어서 키우기도 했다. 즉 최초로 말을 사육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키우던 말이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말의 직계 조상이 될까요? 시기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말이 초원에 등장한 건 보타이 시기 이후 1000년이 넘게 지나서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단일 기원인가 아니면 두 번 이상 가축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남겨진 고고학자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한때는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멸종해서 사라졌고 현재에는 오직 가축화된 말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미국에 초원에 야생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 말들은 원래부터 야생말이었던 말이 아니고 가축화된 말들이 도망쳐가지고 재야생화된 말들로 우리가 흔히 페랄 홀스라고 부르는 말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축화되지 않았던 야생말이 남아있기는 한 거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몽골 초원에 살고 있는 야생말인 프르제발스키 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프르제발스키 말이 야생말이었고 보타이 말은 현대 말과 아주 가까운 즉 한 번 가축화된 직접 조상 현대 말의 직접 조상이라면 보타이 말과 현대 말이 이렇게 가장 가깝고 프르제발스키 말은 그것과는 좀 떨어져 가지고 이 다양한 야생 말 리니지 중에 어느 하나를 차지하고 있겠죠. 반대로 보타이 말과 현대 말이 서로 따로따로 가축화되었다면 이들 사이의 유전적 관계는 3번과 4번이 거리가 먼 것처럼 상당히 멀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타이 말의 조상이 되는 야생 말은 이 지역에 살았던 프르제발스키 말 같은 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타이 말의 유전적 다양성이 프르제발스키 말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 프르제발스키 말이 사실은 야생마가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페럴 홀스들처럼 이 지역에 한번 가축화됐던 보타이 말이 탈출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면 둘의 유전적 다양성의 관계만 뒤집힌 이런 형태가 실제 데이터에서 얻어지게 되겠죠. 저희 연구진은 아니었지만 다른 연구진이 이제 보타이 말 그리고 프르제발스키 말 그리고 현대와 예전에 가축화된 많은 말들의 유전체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는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합니다. 즉 중기 청동기 시대 이후에 모든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가축말 그리고 모든 현대 말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리니지에 속하게 되고요. 저 위쪽에 보타이 그리고 보를리포라고 표시된 보타이 말들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가축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프르제발스키 말은 보타이 말 유전적 다양성의 작은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함으로써 프르제발스키 말이 진정한 야생말은 아니고 보타이 사람들이 가축화시켰던 말에 탈출된 페랄한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요.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타이 시절부터 한 1500년 정도 뒤인 기원전 20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인 중앙아시아의 타림 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림 분지는 남쪽으로는 티베트 고원, 북쪽으로는 천산산맥에 가로막혀 있어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요. 흔히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산맥들과의 경계를 따라서 오아시스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타림 분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되는 사람들의 흔적은 아까 말씀드린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는 샤오허 문화라고 하는 문화이고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샤오허, 구무고, 베이팡 같은 유적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샤오허 공동묘지를 항공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4000년 전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09년에 이 샤오 공동묘지의 발굴에 대해서는 2009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오늘 강연 듣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유기물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린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미이라화돼서 남은 사람의 용모 그리고 의복 또이 사람들이 쓰고 있던 나무로 만든 탈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들이 코가 굉장히 높고 눈이 움푹 파인 서구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양, 소, 염소와 같은 서양 가축들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이 나무로 배 모양 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묻었고요. 그 위에는 소가죽으로 관 덮개를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이 지역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이 호향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기둥으로 깎아서 저렇게 장식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무덤 근처에는 항상 비석처럼 이렇게 노 모양의 무덤 장식 혹은 이런 기둥 모양의 무덤 장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물 그리고 생식력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물 접근성이 높은 수변한 환경에 살면서 오아시스 하천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또 소, 양, 염소 같은 서양에서 유래한 가축들을 키우고 또 기장이나 밀과 같은 동서양에서 유래한 다양한 작물들까지 키우는 아주 복합적이고 재미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라고 하는 건 이런 점에서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대부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서양적인 가축과 작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양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부 집단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주가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스 지역으로는 알타이 산맥 일대의 아파나시에보 문화라고 하는 목축 집단이 있고요. 또요 천산 산맥 일대의 내륙 아시아 산맥 통로의 사람들이 넘어왔다. 또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이 박트리아 마르지아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아시스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를 했었죠. 최근에 다른 연구진에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능한 기원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적 프로필을 정확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세 집단은 유전적 프로필이 서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인분지 미라 집단의 유전적 프로필만 알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이세 가지 가설을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저희가 작년 말에 네이처지에 출판한 논문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게도 기존의 고고학적인 가설들을 모조리 다 반박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세 집단 중 어떤 집단과도 유전적으로 유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중 누가 이동해서도 이런 종류의 유전자 프로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중요하게도 이 사람들의 유전적 프로필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타이 초원의 보타이 문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메모드 초원의 수렵채집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유전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과거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수렵채집인의 자손으로서 유전적인 교환 없이 유전적으로 고립돼 있으면서도 이런 문화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립돼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 사람들의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적 다양성을 측정하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작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변 집단에 비해서 탈인분지 미라 집단은 훨씬 떨어지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도 아까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전적인 고립과는 굉장히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의 치석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에 남아있던 단백질, 이 단백질을 질량 분석법으로 이용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소, 양, 염소에 해당되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요. 소, 양, 염소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는 이제 낙농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뭐이 사람들의 의복이나 문화에서도 이 동물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곡식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유래한 기장, 또 서아시아에서 유래한 밀 같은 작물들도 키웠다는 것도 알수 있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약용식물로 쓰이는 이제 마황 같은 식물들이 발견되면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도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번성하던 타림분지 미라 집단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약 500년 뒤에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한동안 이렇게 번성하던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기후가 조금 더 건조화되면서 지금처럼 건조화되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는 농경과 목축을 지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홍적새 메모드 초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왔던 이 홍적새 메모드 집단과 같은 유전자 프로필은 우리가 아는 한 타림분지 사람들을 끝으로 유라시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이 메모드 초원의 사람들, 고대 북유라시아인 집단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한대 초원의 적응자로서 굉장히 번성하였고, 한대 초원이 사라진 이후에도 온대 초원에서 보타이 문화를 통해서 비슷한 방식의 생활 양식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렵채집민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 타림분지 미라 집단의 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초원의 대형 동물 사냥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양식을 버리고 다양한 농경 또 목축 문화를 수입함으로써 이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다가 결국엔 또 환경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를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이들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쓰여질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또 고립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런 위기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환경 변화와 인구의 이동 그리고 혼합 변화 양상들을 비교하는 좀 오래된 연구를 하면서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변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좀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